자, 바로 할게요. 2번. 어떤 어법 문제부터 먼저 해야 되니까. 하나만? 네? 어법. 1번 보기는 왜 나왔을까요? 1번 보기요? 응? 어법 문제니까 1, 2, 3, 4, 5번 다섯 개다 있잖아. 네. 1번 문제는 왜 나왔냐고요? 1번 보기는 뭘 물어보고 싶어서 밑줄이 쳐져 있을까? 솔직히? 진심? 아. 진심 술취야? 아, 대학 안녕. 이거 너 술취라 말하면 진짜 대학 안녕이야. 동생에 맞춰야 되냐? 뭐 이러면 답이 가주어, 나와? 가주어. 참 어렵게 얘기하네. 가주어. 아, 왜요? 생각해봤어요. 네? 어디 있는데? 진주어, 가주어, 진주어. 가주어 여기면 진주어 어디 있는데? 투풀. 투풀 투게더 있죠? 여기가 진주어 자리예요. 그 pull together는 어떻게 기억하면 좋으냐면 우리 그 모으다 수집하다의 단어 있죠? 그래서 gather나 혹은 collect라는 단어로 이해하시면 돼요. 첫 문장부터 좀 해석을 좀 해보자. 바로바로. 바로. Georgia student가 뭐예요? 졸업생. 그럼 해봐. 어떻게 되는데? 졸업생? 졸업 예정자. 대학원생. 대학원. 그레이지 스튜던트는 대학원생을 말해요. 대학원생인데 in history? 뭐야? 역사상인가? 역사를 전공하는 이에요. 우리가 뭐뭐를 전공하다 할때 쓰는 단어가 major in이죠. 그래서 이게 대학원생이잖아. 대학원생인데 in history 하면 역사를 전공하는 대학원생이 돼요. 그럼 역사를 전공하는 대학원생이 has a paper. 이거 종이겠니? 여러분들 종이는 가산이야, 불가산이야? 불가사 그치? 근데 여긴 페이퍼 앞에 A가 붙어 있으면 이거 종이겠어요? 아니겠죠. 종이가 아니겠지? 무슨 뜻일까? 논문. 논문. 혹은 시험이란 뜻도 되고요. 종이란 뜻은 절대 아니겠지? 시험이란 뜻도 되고, 논문이란 뜻도 돼요. 여기서 논문으로 쓴게 맞아요. 대학원생이니까. 그러면, 역사를 전공하고는 대학원생이 has a paper to write on인데, 무슨 논문이 있어? to write on인데, on 해서 어떻게 할까요? 뭐뭐에 대한, 뭐뭐에 대하여. 그럼 뭐에 대해서 써야 할 논문이 있어? French Revolution. 프랑스 혁명이죠. 그럼 소재일 거야. 그럼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써야 하는 논문이 있다, 이거죠. Her grandfather is a professor of history인데 역사의 교수? 무슨 뜻이 있어? 역사 교수겠지. 할아버지가 역사 교수셨어요. 그리고 when he did his PhD인데 이게 박사학위거든? 박사학위를 했을 때 무슨 뜻이겠어요? 대학원생이 논문을 제출하고 나야 얻는 게 박사학위예요. 알겠지? 그러면 여기서 he가 누군데? 할아버지지. 할아버지가 his PhD를 했을 때뭐 했을 때? 여기 했을 때지. 뭐 했을 때겠어? 논문을 썼을 때겠지. 할아버지가 논문을 썼을 때는요. It was a lot of work to pull together. 자, even 10 citations인데 이거 무슨 뜻이었어? 우리가 동사는 cite예요. 뜻이 뭐지? 인용하다지. 그럼 이거 뭐겠어? 인용어구야. 응? 얘는 뭐 에이브럼 링컨의 인용어구 말 이런 거. 그러면 10, 10개. 뭘 위해서? midterm paper니까. 중간고사 논문이지. 중간고사 논문을 위해서 인용어구 10개. 10개를 외우는 것은 뭐였니? A lot of work. 많은 작품이겠어? 많은? 아이고야. 잘 들어. 이 work는 가산이야, 불가산이야? 불가산. 어떻게 알았어요? 이게 가산이라면 잘 생각해봐. A lot of 뒤에 S 붙어 있지 않겠어? 그죠? 아, 오늘 페이퍼부터 왜 이래? work는 가산도 있고 불가산도 있어. 페이퍼도 그랬잖아. 그죠? work라는 단어가 일이라는 뜻이 될 때는 불가산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이 하나 더 있지? 작품. 작품이라는 단어가 될 때는
가산명사야. 그때는 work s가 붙겠죠. 만약에 a lot of works 하면 뜻이 뭐가 돼? 많은 작품들이 돼요. 해석이. 근데 a lot of work니까 이건 무슨 뜻으로 해석해야 돼? 많은 일이 되는 거야. 그 많은 일이란 건 힘든 일, 큰 일이라는 뜻이었겠지. 그럼 해석 다시 해봐. 투부정사부터. 뭐 하는 것? 중간고사 논문을 위해서 10개 인용어구를 뭐 하는 것? 모으는 것은 뭐였대? a lot of work니까. 큰 일이었다? 많은 일이었다? 좀 더 의역해봐. 어떤 일이었겠어? 그렇지, 힘든 일이었다지. 힘든 일이었다. 소수 쓰지 말고 의역하자. 고3 독해 익혀라고 했죠. 근데 for the student인데 이거 for에서 어떻게 하겠어? 위에서야? 아니지. 맨 앞에 올 때 위에서 해석하면 안 되지. 어떻게 해석해야 돼? 누구누구? 에게는. 그러면 학생에게는 every paper and book she has ever read 나왔죠. 주어는 어디 있나요? 주어 어디 있나요? 지금 for the student부터 다시 읽어야 돼. 주어 어디 있나요? every paper and book이잖아. 어? 아이 해봐. every 뒤에는 뭘 쓴대? 단수. 끝까지. 명사. 다음엔 뭐 나오는데? 다음엔 뭐 나와야 되는데? 이거 아니야?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문법이? 그럼 주어 어딨냐고. every가 붙어있는 paper and book이 주어 아니에요? 주어 나타난 다음에 동사 바로 왔니? 안 왔죠? 그럼 끊었잖아. 그럼 뒤에 주어 동사 붙어있는 건 뭐 하면 돼? 수식이겠죠? 관계사절이겠지? 그럼 뭘 찾으면 돼? 두 번째 동사 찾으면 되잖아요. 그게 본동사일 텐데. 그게 어딨냐고. is. 보이시지? 본동사 쓰시면 되고. 수일치. 맞아 아니야? 맞지? 주어 두 개라고 착각하지 말고 하나 맞아. 그럼 여기까지 먼저 해봐. on. 아까 했잖아. 뭐에 대해서? French Revolution이니까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그녀가 ever, 지금까지 읽었던 모든 종이 아니겠지? 모든 논문과 책들. 해석은 들로 해석해. 모든 논문과 책들이 is 나왔죠? instantly available 나왔는데 비동사 다음에 뭐 나올 자리야? 보어 나올 자리죠. 보어 자리 일단 형용사로 왔어. 그럼 얘는 품사가 뭐 나올 자리야? 형용사를 수식할 수 있는 부사 나온 거.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 부사는 누구하고 비교한다? 형용사하고 비교하는 건데 형용사인 보어를 수식할 수 있는 건 누구겠어요? 맞았지? 이상한 거 아닌 거야? 됐지? 그럼 다시 해석해보자. 자, for the student, 학생에게는 그 학생에게는 그녀가 지금까지 읽었던 모든 논문과 책들이 어디에서? in her e-memory인데 이게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 전자란 뜻은 알겠지. 이메일이 전자메일이니까. 그럼 전자메모리에서 뭐하다? 즉시 이용 가능하다. 여기서 말하는 she가 누굴까요? 대학원생이죠. 손녀지, 그지? 그러면 할아버지 세대 때는 이게 안 됐는데 손녀 세대 때는 뭐가 가능해졌다는 얘기지? 어디에서? 이메모리. 그러니까 전자메모리에서 가능해졌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그녀가 지금까지, 이 손녀가 지금까지 읽었던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읽었던 모든 논문과 이 책들이 어디에서 이용 가능해? 이 메모리, 전자 메모리라는 곳에서 이용 가능하다라는 얘기한 거야. 그러면 이 글을 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할아버지 얘기겠니? 손녀딸 얘기겠니? 손녀딸 얘기일 거고. 달라진 점은 뭐죠? 이 메모리지. 이게 핵심 소재야 그럼. 여기까지 읽었을 때 뭐가 핵심 소재냐? 이게 핵심 소재라는 건 파악이 돼야 돼. 이거에 관한 얘기하는 거구나. 이게 좋은 거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죠. 왜? 즉시란 단어 들어갔잖아. 옛날하고 비교해봐요. 즉시 이용 가능했겠니? 도서관 가서 막 찾아보고 뒤져보고 해야 되잖아. 지금 뭐 하면 돼요? 검색하면 되지. 그럼 즉시 나오지 않아? 예전에는 도서관에 직접 가가지고 논문 다 뒤져야 됐거든. 지금은 논문도 검색할 수 있어요. 키워드 입력해가지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국회 있잖아요. 국회. 그 국회의원들이 있는 그 국회. 국회의사다. 거기 가면 국회 도서관이 있어요. 그럼 그 국회 도서관에 뭐가 있냐? 그 대학 논문 있죠? 대학원생들이 논문 쓸 거 아니야. 그럼 하루에 거의 2,000편씩 나와. 2,000개 이상씩. 그럼 제목만 검색되는 게 아니라 제목 키워드를 입력하면 제목이랑 내용에 너희가 입력한 키워드가 들어간 논문들이 쫙 따요. 그럼 나중에 너네가 만약에 네가 대학원을 간다. 어? 예를 들면 전자상 거래에 대해서 논문을 네가 써야 돼. 전공자라서. 그럼 어떻게 쓸까? 소설 써 그냥? 아니지. 기존에 너희들 선배들이 어떻게 썼는지도 참고해 봐야 되고. 그죠? 그리고 지금 당장 오늘 올라온 따끈따끈한 최근에 다른 사람들이 쓴 논문을 보고 참고도 해보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 이거를? 하나하나 다 뒤졌어야 돼. 교수님 찾아가서 계약 도서관 뒤져야 되고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이 어떻게 한다? 지금은 자료가 없는 게 아니라 검색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지. 그러지 않겠어요? 자, 그 다음 봐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기억을 해보세요. 요 단어 기억을 했어야 돼. 품사 뭐뭐 있다? 전치사. 전치사도 있고. 접속 부사도 있다고 했지. 기억나야 돼, 이거. 자, 콤마가 바로 붙어 있니? 안 붙어 있죠. 얘가 콤마가 붙었을 땐 뜻이 뭐였는데? 게다가 더욱이 이런 뜻이었잖아. 근데 지금 여긴 콤마가 지금 바로 붙어 있지 않는 걸로 봐서 얘는 품사가 뭐지? 전치사의 비사이즈는 우리가 누구하고 똑같다고 했어요. 기억해봐. In addition 끝나? To 그렇지. 그리고 뒤에 명사 마침표. 얘하고 똑같은 게 비사이즈라고 했지. 그럼 해석을 어떻게 했어?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 이외에도 라고 했으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아니라 딴 거라고 했죠. 그럼 마찬가지야. 비사이즈가 왔으니까 주어 나와 있는 명사 누군데? The main text and four papers she is using in class 나왔는데. 수식인 건 알겠죠 이제? 자, 그녀가 수업 시간에 사용하고 있는 뭐? main text 주된 자료. 뭐 자료랍시다. 주자료. 주자료 이외에도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세요. 어차피 버려지는 거니까. She pulls up another 23 references인데. references 뜻이 뭐지? 언급이란 뜻 말고 참고자료. 그녀가 뭐하고 있대요 지금? 뭐하고 있어? 또 다른 참고자료를 뭐하고 있을까? 뭐하고 있겠지? pull up. That she has encountered over the years니까 수년간 뭐 했던? 마주쳤던. 수년간 마주쳤던 이 23개의 참고 문헌들. 참고 문헌들을 뭐 했을까? 끌어왔겠죠. 쓸 수 있었겠죠. 해석되죠? 그 다음에 She is able to refresh her memory. Refresh 무슨 뜻인데? 새롭게 하다. 그럼 그녀가 뭐 할 수 있었어? 자, on a few points인데 3번 더 3개를 해야겠지? A few 왜 나왔니? 일단 품사부터. A few는 품사가 두 개지. 뭐뭔가요? 뭐뭐야? 형용사. 형용사랑 또? 대명사. 대명사가 있죠? 아, 해봤잖아. 예를 들면 Few knows that 하면 이거 해석 어떻게 할 건데? 누가 주어야? Few가 주어지. 품사는? 대명사. 그럼 부정어니까 동사 반대로 해석하는 건 아시죠? 그럼 보자. Few나 a few는 품사가 두 개예요. 뭐뭐 있어? 첫 번째? 형용사도 있고. 그치? 그럼 형용사 a few도 있고. 대명사 a few도 있는 거예요. 그럼 형용사 a few일 때는 특징이 뭐겠어? 뒤에 복수, 가산, 명사가 나온다라고 배웠잖아. 그렇지 않아요? 물론 a few라는 단어는 품사가 하나 더 있는데 뭐도 있다? 대명사도 있다. 그럼 대명사의 특징이 뭔데? 혼자 단독으로 쓰인다라고 했죠. 기억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뒤에 뭐 달고 왔어?
뭘 달고 왔어요? 복수명사 달고 왔죠? 그러면 일단 형용사 개념을 물어본 건 맞고, 우리가 형용사를 배울 때 어퓨어의 반대말로 뭐라고 배웠냐면 a little도 있다고 배웠어. 기억해요? 그럼 a little도 품사가 두 개거든? 형용사에 a little이 있고 또 무슨 사가 있지? 얘는 대명사가 아니라 부사가 있죠. I can speak English a little. 이렇게 하겠지. 그지? 그래서 형용사의 a little인 경우에는 뒤에 누가 나온다고 했니? 불가산 명사가 나올 거예요. 그럼 복수가산 명사는 특징이 뭔데? 뒤에 s가 붙어 있겠지. 불가산 명사는 뒤에 s가 안 붙어 있을 거고요. 이 차이잖아. 부사도 마찬가지 혼자 쓰이긴 하는데 위치가 다르겠죠. 문장 맨 뒤에 붙었겠지. 그러면 책에서는 a few와 a little의 차이를 물어본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뭘 보고 알았는데? 뒤에 명사를 달고 왔으니까. 그럼 형용사들을 물어본 건데 복수가사 명사가 왔으니까 답은 뭘로? a few가 맞겠죠. 그러면 해석을 해보자. 그녀가 뭐 할 수 있었어요? 몇몇 포인트, 요점, 혹은 내용이라고 합시다. 그럼 몇몇 내용에 대해서 그녀의 메모리를, 기억을 뭐 할 수 있대? 새롭게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기억을 새롭게 할 수 있다?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기억을 업데이트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겠지? 그리고 use several keywords인데 keywords하고 동의어가 뭐였겠어? 위에서 citation, 인용어구들. 중요한 내용은 and라는 병렬구조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었겠죠? 이 여자가 뭐 할 수 있어요? several keywords from the old papers인데 이전, 오래된, 예전 논문들로부터 나온 인용어구들을 사용할 수 있었던 거지. 그게 이점이야. 뭐의 이점? 이 메모리의 이점이죠. 이게 왜 좋은지를 얘기해야 되잖아. 이게 소재인데. 이게 소재라는 건 알았고, 이게 뭐에 좋으냐? 왜 좋았죠? 가장 좋은 점 뭐야? 뭐 할 수 있대? 나왔잖아. 여기 뭐 할 수 있대? 이전 논문에서 나온 인용어구들을 사용할 수 있어. 그게 좋은 이점 장점이지. 하고 싶은 얘기는 소재는 이거였고 장점이 이거야. 간단하게 정리되지. 그 다음 문제. That would have taken her grandfather 나왔는데. That 맞을까요? 자, 이렇게 보여줄게. 잘 안 보이나 본데. take라는 단어가 동사예요, 일단. 그리고 her grandfather, 사람이고요. a full day는 시간이에요. 그럼 기억나야 되는 문법이 하나 있는데 내가 이렇게 써볼까? takes 사람 시간 보통 뒤에 to 부정사까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본 게 있어요. 이럴 때 쓰는 주어가 뭐더라? 기억 안 나나 보네? 이시죠? 그럼 저 이쓴 이름이 무슨 이시냐? 가주. 그럼 얜 진주어야? 네? 이게 가주어면 얜 진주어야? 그런데? 자, 잘 봐. 비인칭 주어. 비인칭 주어는 뭐한테 쓴다고 했죠? 물론 날씨, 시간, 거리, 색깔, 무게, 명암, 날짜, 요일 이럴 때 쓴다고 했고 그것이라고 해석해 안 해? 아니요. 안 해. 그쵸? 근데 이건 시간이 걸린다잖아. 비인칭 주어야? 그럼 비인칭 주어일 때는 대시 아니라 뭘로 쓴다? 됐어요? 어려운 문법 아니죠? 이해돼? 됐나? 너무 어려운가? 그러면 잠깐만 it would take even a... 잠깐만 아니다 아니다 동사 따로 있네. 미안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미안해요. 본동사 안 찾았다 쌤이. 본동사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맞네 이거. takes. 그리고 여기 시간? 아니 사람? 시간? 맞고요. 동사는 맞아요. 그럼 주어가서부터 어디까지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비슷한 구조는 맞네. 헷갈릴 뻔했네. 대시라고 나왔으면 좋아. 여기가 지금 주어 자리잖아.
명사절 문제죠. 맞지? 그 명사절 가지고 문제를 낸 거니까 대실 문제가 나왔나 와시 문제가 답인가 이런 문제로 보면 될 것 같은데 대또 답이 될 수 있죠. 근데 대시 답이려면 이 본동사, 그치? 두 번째 동사인 본동사가 나오기 전까지 어떤 문장이 나오면 되지? 완전한 문장이 나오면 되겠죠? 대 뒤에. 그럼 확인해봐. 동사부터 왔잖아 벌써. 틀렸지? 그럼 대시 아니라 뭘로 쓰면 된다? 그럼 What would have taken her grandfather a full day? 자, 도서관에서 누가? 할아버지가 도서관에서 a full day니까 하루 종일. 하루 종일 걸렸던 것이. 그거까지 됐죠? 어떤 것이. 누구한테는? 그녀에게는 단지 한 시간만 걸린다. 해석됐죠? 그럼 명사절을 가지고 문제를 물어본 거니까 항상 대신 was랑 비교해서 문제를 풀자라고 했던 거니까 4번 답이네요. 그리고 명사절이 주어가 되면 단수 취급하니까 동사도 단수 동사 나온 거 확인됐죠? 해석됐어요 이거는? 그 다음 문장 마무리해보자. not only가 나왔네? 자, not only가 나오면 구조 어떻게 생각해야 돼? 무슨 어구야 이거? 부정어구죠? 부정어구가 문두에 나오면 뭐가 일어나? 도치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있는 거 보일 거고 strong거는 보호자리죠. 비동사 가지고 문제가 나오면 항상 수일치 나올 수 있다니까 조심하면 되고 하나 더 얘기해주면 도치가 돼 있어야 돼요. 도치 안 돼 있으면 틀립니다. 만약에 her paper is stronger 이렇게 해석하면 틀려요.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야. 도치 돼 있어야 돼. 그럼 해석을 해볼까? 지금 이 여자가 한 일이 뭔지를 요약해봐요. 일단 첫 번째, 이전 논문으로부터 여러 개의 인용어구들을 사용할 수 있었죠. 그죠? 그게 첫 번째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지? 이 할아버지가 하루 종일 걸릴 걸 이 여자는 한 시간밖에 걸리지가 않아. 시간도 단축됐어요. 됐지? 그럼 이렇게 했을 때 결과물이 뭐냐? 그녀의 논문이 어떻게 될까? 튼튼해져? 무슨 뜻이야? 내용을 바꿔봐. 보완된다? 어떤 상태가 될까? 뭐 논리적으로 된다. 여기서 strong는 튼튼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뜻이 될 것 같아요? 더 좋아진다. 논리성을 띠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의미하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그녀의 논문이 더 좋아질 뿐만 아니라 향상될 뿐만 아니라 번 나오지? For her memory of the subject, 그 주제에 대한 주제죠. 그 주제가 뭐였지? French Revolution이었지. 그래서 그 주제에 대한 그녀의 기억이 has been reinforced인데 어떻게 됐다? 강화된다. Stronger, 이해되죠? 강화된다는 표현 이해가 되실 거고 자, 문법에서는 has been PP형을 쓴 거야. 이게 맞는지를 보자는 거지. 지금 근데 밑줄이 여기만 쳐져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보면 뭘 물어보는 거냐? 이거지. has been을 쓰고 나서 이 뒤에 뭘 쓰는 모양? ing를 쓰는 모양과 has been pp를 쓰는 모양을 비교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지? 밑줄이 지금 여기 하나에만 쳐져 있으니까. 그러면 위에 건 뭐라 불러? 현재 완료에. 진행인데. 진행은 뭐하고 똑같다? 능동. 그러니까 얘는 뒤에 목적어가 있거나 아니면 무슨 동사? 자동사겠죠. has been pp는 현재 완료에 뭐라 부르지? 수동이라 부르니까 목적어가 없겠죠. 그죠? 근데 reinforce는 무슨 동사야? 타동사예요.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란 말이지. 그럼 뒤에 목적어가 있어 없어? 확인해봐. 없어요. 없죠. 지금 이 뒤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으로 쓰는 게 맞겠지. 그지? 그래서 현재 완료 수동으로 답을 한 게 맞는 거야. 얘는 뭐라 부른다 다시 한번? 현재 완료 진행이지만 진행은 뭐와 똑같다? 능동과 같다. 그래서 현재 완료 진행 능동 된 거죠? 마지막 마무리. 그래서 다시 한번 보니까 그녀의 뭐에 대한 기억이 그 주제 즉 프랑스 혁명에 대한 그녀의 기억이 향상된 거죠. 강화된 거죠. 논리성을 띠게 됐겠죠. 근거도가 있으니까. 그리고 her big picture understanding 이게 뭐야? 큰 그림의 이해? 무슨 이해가 될까요?
그녀의 전체적인 이해. 그렇지. 그녀의 전체적인 이해가 더 broader, 더 넓어졌다? 어떤 의미인 것 같아? 이해도가 더 높아졌다. 그렇지. 아는 게 많아졌으니까. 넓어졌다는 표현은 우리는 이해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해됐죠? 오케이. 문법적으로도 좋았고요. 내용적으로도 좋은 지문이고. 쌤이 잠깐 착각을 했는데 이시 아니고 명사절 물어보는 문제야. 알겠지? 나도 사람인 줄 아침부터 하루 종일 수업하거든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나도. 이해를 좀 해줘. 3번 지문으로 갈게요. 자, 이것도 어법 문제니까 먼저 갑시다. For example이 보이니까 주어를 먼저 찾아야겠죠. 주어 어딨나요? Someone이라는 단어가 주어예요. 그 다음 본동사를 찾아야 될 텐데 동사 어디 있죠? Raises가 있죠. 그치. 이게 본동사예요. 주어랑 본동사를 찾았죠? 그럼 우리가 그려봄을 보려면 someone이라는 단어 다음에 동사가 바로 나온 게 아니니까 얘는 무슨 사겠어요? 분사가 나온 자리겠지. 그 다음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이게 지금 4형식 동사라는 거. 이게 두 가지 정보죠. 그래서 주어라는 someone을 수식하는 그림이 됐을 거야. 그럼 현재 분사를 쓸 건지 과거 분사를 쓸 건지를 결정하라는 문제잖아. 어떻게 풀면 되나요? 뒤에 목적어 개수를 세면 되는 거지. 확인해보자. A friendly greeting인데 한 단어만 딱 집어보면 얘 아니야? Greeting? I-O의 D-O야. 인사말이죠. To 왜 썼겠어? 전치사겠지. 그리고 나서 뭐 나와야 돼? Another person? I-O죠. 그럼 다시 한번 보니까 목적어 개수를 세보세요. 몇 개 왔죠? 두 개 왔죠. 그러면 능동관계야 수동관계야? 능동. 그러니까 이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야? Give a greeting. 뭐 하는 사람이야? 인사말을 건네는 사람. 인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friendly가 들어갔으니까. 친근한 인사말을 건네는 사람. Someone은 누군가지 말고 사람. 자, another person 누구한테? 다른 사람에게. 그지?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친근한 인사말을 건네는 사람은 까지가 좋아. 자, raises his or her. His or her는 단지 성별을 맞추기 위해서 쓴 것뿐이에요. 어차피 소유격이니까 해석은 버려. 하지 마. 그럼 뭘 들어올려? Eyebrows. 뭐죠? Eyebrows. 눈썹이에요. For a moment는 잠시 동안. 잠시 동안 눈썹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들어올린다. 찍혀올린다는 거지. 맞아. 그렇게. 근데 친절하게, 이거 지금 보면 친절하게 인사말을 건네는 거야. 친절하게 할 줄 모르는 거라. 친절하게 인사말할 때 어떻게 하겠어? 안녕?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치? 응. 어색해. 그러면 자, 눈썹을 왜 치켜 올린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인사말을 건네는 사람은 뭐 한다고 했니? 잠시 동안이지만 눈썹을 들어 올린다, 치켜 올린다 이렇게 한 거야. 해석 나중에 또 해볼 거고요. 문법은 이해가 됐죠? 네. 오케이. 나는 친근하게 건네잖아. 내가 시비처럼 걸 보일 수도 있어. 조심해야 돼. 다음 B번. 자, even the receiver. 여기도 봐야겠지? receiver 무슨 뜻이야? 원래 받는 사람, 수신자 이 뜻이 아니야. 근데 지금 내용이 인사를 건네는 거니까 뭐 하는 사람이겠어요? 인사를 받는 사람이야. 맞아요. 그럼 인사를 받는 사람조차도 맞죠. 좋아요. 자, may not be aware of인데 aware of 뜻이 뭔데? 뭐뭐를 알고 있다, 인식하다의 단어고요. 이왕 공부할 거면 be conscious of하고 동열하는 걸 알고 있자. 우리가 뭐뭐를 인식하다, 의식하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겠어요? 뭐뭐를 알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두 개 동의하거든? 그러면 not이 들어갔으니까 모를지도 모른다. 모른다는 얘기지. 자, 그리고 어떤 단어가 좀 눈에 띄냐면 having seen이 왔어요. 이거 왜 왔니? 동명사겠는데 무슨 동명사라고 불러? having pp 뭐라 불러? 완료 동명사. 해석, 이걸 쓰시고요. 완료 동명사.
자, 그럼 뭐를 모를 수도 있어? Having seen의 목적 어디 있어요? 아니, 준동사라며. 준동사잖아. 완료 동명사라면서요. 완료 동명사의 능동이잖아. 그럼 목적 어디 있냐고. Eyebrow. Flash는 뭔데? 목적격 보호. 지각동사. 자, 그러면 여기 콤마까지는 어떤 문장이 됐어? 완전한 문장으로 끝났죠. 주저리 문장이라는 얘기야. 끝났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품사를 보면 despite. 무슨 사지? 얘는 전치사고 얘는 접속사라는 건 알 거야. 차이점도 아시죠? 뒤에 구조 보자. 보자마자 떠올라야 되는데. The fact that. 뭐지? 동격절. 그럼 that부터 어디까지? 그죠? 엄청 길어 보이지만 우리는 간단하게 풀 수 있어요. The fact that이라는 거 보자마자 동격절이라고 얘기했으면. 동격절은 문법적에선 문법에서는 어떻게 보자고 했어? 버린다. 버린다. 그치? 이 부분은 버려지는 부분입니다. 문법에선 버려지는 거야. 그럼 남는 게 뭐야? The fact라는 단어 하나 남죠. 그럼 명사 하나만 남은 거니까. 답이 뭐겠어? 그러면 뭐뭐라는 사실이라고 해석할 거니까 뭐뭐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됐나요? 그럼 뭐뭐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뭘 몰라? An eyebrow flash가 뭐지? 눈썹을 찡긋한 것. 눈썹을 치켜 올린 것. 알겠지? 눈썹을 치켜 올린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다. 이걸 봤다는 걸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야. 지가 봤는데 이걸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그러면 준동사의 목적어가 어디 있어요? The eyebrow flash라고 통째로 그냥 다 봅시다. 그 다음 despite the fact that 뭐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It is very important aspect 나는데 자 일단 멈춰보고 동격절이라는 것까지 이해가 됐지. despite라는 단어가 나오긴 했지만 우리가 동격절은 독해서 보면 뭐라고 했으니까 주제문이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 다음에 important라는 단어 들어간 거 보여요? 그럼 이 내용을 그냥 넘길 수는 없어. 우리가 여기가 동격절도 아니고 important라는 단어가 들어가지도 않았다면 여긴 무시해도 됐어. 근데 여긴 무시하면 안 되는 게 동격절 구조도 있었고 important라는 형용사도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읽어봐야 돼요. 쓸모가 있을 거야. 그럼 뭐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야 It is a very important aspect인데 이시 가리키는 게 뭐였을까요? 앞에서 찾아봐야 돼. 뭐였지? The eyebrow flash. 다시 얘기하면 눈썹을 치켜 올리는 행동. 그게 이시겠지? 데려오면 되죠? 그럼 눈썹을 치켜 올린다라는 이 행동이 어디에? 뭐에? 인사에 매우 중요한 측면이라는 사실도 있고 또 뭐 하는데? and 다음에 주어는 생략 뒤에 있을 건데 그 주어가 뭐였는데? 얘 아니었어? 이 눈썹을 치켜 올린다라는 것은 병렬구 좀 여기가 더 중요할 거 아니야. 이게 왜 중요한데? alters the receiver's interpretation. interpretation 뜻이 뭔데? interpret 동사 먼저. 해석하다잖아. 그럼 interpretation. 해석이죠. 그럼 다시 한번. alter는 바꾸다죠. change예요. 바꾸다 뜻이니까. 뭘 바꾼대? 이 눈썹을 치켜 올린다라는 건 뭘 바꿔? 이 인사를 받는 사람의 누구에 대한? 뭐에 대한? interpretation이 해석이라고 쓰면 뭐에 대한 해석인지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뭐에 대한 해석? The word spoken. 수식인 거 알겠어요? 그때 당시에 말해지고 있는 이 말들에 대한 해석을 뭐 할 수 있어? 소유격 버려. 해석을 뭐 할 수 있어?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야. 우리가 동격절의 내용만 다시 한번 보시면요. 눈썹 치켜 올리기는 뭐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이 인사를 받는 사람의 뭐에 대한?
이 말해지고 있는 말, 이 말에 대한 해석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해석 말고 인식, 이해, 판단 이런 걸 뭐 할 수 있어요? 바꿀 수 있다는 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지금 나한테 인사말을 건네는 게 좋은 의도로 건네는 거냐 아니면 똥 씹은 표정으로 건네는 거냐를 알 수 있다는 거지. 이해돼요? 근데 눈썹을 치켜 올리면서 하면 어떤 의미겠어? 좋은 거지. 근데 안 그러면? 그쵸? 그래서 이 눈썹 치켜 올리는 행동이라는 것은 이 인사를 받는 사람의 뭘 바꿀 수 있다? 해석 또는 이해를 이해 영향을 이거 바꿀 수 있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 그렇게 바꾸면 되죠. 자,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보세요. as라는 단어를 쓰고 나서 어떤 복잡한 이름의 사람, 나도 못 읽어. 이 사람이 has demonstrated야. demonstrated이 뭔데? 묘사하다, 설명하다, 나타내다, 그리다 이 뜻이잖아. 그럼 사람의 이름이 뭐 전문가겠지. 그럼 이 아저씨가 설명했던 것처럼이라면 인형어구 아니에요? 응? 쉽게 말하면 아인슈타인이라는 아저씨가 말한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다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유명한 사람이 언급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겠어요? 사실일까? 뻥일까? 사실일 확률이 높겠지? 높은 확률로. 그쵸? 그러면 이 아저씨 이름이 누군지는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아저씨가 말한 내용이 뭔지를 알면 되거든? 그럼 해보세요. Greetings. 주어잖아. 동사 어딨어? 얘 아니지? 동사 어딨나요? 찾았어요? Are interpreted as less friendly. 자, 내가 여기 해석 안 했어 지금. 봐봐. 여기 이렇게만 해봐. 인사말들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대? 덜 친절하게. 즉 띠껍게. 그지? 덜 친절하게 해석될 수 있대. 그러면 궁금한 거 어떤 인사말인데? 이거지? 어떤 인사말이? 자, 내가 독해할 때 with나 without 다음에 나오는 명사가 중요하다고 했지? 이 단어가 아까 우리 봤던 단어 아니야? 자, 지금 읽어보시면 less friendly라는 단어를 봤을 때 마이너스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 잘 봐. 아저씨 이름 나왔어. 전문가 이름 나왔어. 전문가 아저씨가 말한 내용이 여러분 뭐라고 판단했죠? 주제문이겠구나. 그지? 그러면 주제문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플러스 내용이야 마이너스 내용이야? 마이너스. 그럼 플러스로 바꿔보자. 그럼 without을 with로 바꿔봐. 그럼 뭐가 있으면? 뭐가 있는 인사말이야? 눈썹 치켜 올리기가 있는 인사말은 어떻게 해석이 될까? More friendly. 그지? 보다 친근하게 해석이 되겠죠. 이해되셨죠? 그게 주제문. 이거 독해할 때 써먹어. 사람 이름이 뭐로 나올지 나도 알 수 없지. 수능에 누가 나오고 그게 무슨 의미야? 의미 없고 아인슈타인이 나오고 누가 나오고 상관없어. 전문가의 이름이 나오면 아, 이 사람이 말한 인형어구가 나오겠구나. 그 인형어구가 여기서는 따옴표를 안 찍어줬지만 여러분들한테 따옴표를 이렇게 찍어주는 경우가 꽤 많을 거예요. 대화체로. 그 대화체가 나오면 뭐다? 주제문이다. 그런데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말하는 말치고 쉽게 풀었을 말 있어? 한 번도 없지. 한 번도 없어요. 굉장히 꽈나서 얘기하거든. 함축적으로. 여러분들이 수능 문제 풀다 보면 가장 많이 보게 될 싫은 아저씨 이름이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문학가가 있어. 누구? 셰익스피어? 진짜. 나 얘 말하기 좀 그런데 정말 무식하다. 야, 셰익스피어는 어느 나라 사람이야? 네덜란드? 네덜란드야? 어디지? 셰익스피어 어디냐? 암튼 유럽이야? 여기 어디야? 야, 어디라고? 독일? 독일 아닐 것 같은데? 진심? 진심 몰라? 정말? 나라까지 알아야 되나? 베컴, 야, 베컴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 영국이요. 베컴은 아는데 셰익스피어는 몰라? 베컴은 좀 우리 시대 사람이니까. 야, 셰익스피어는 우리 시대가 아니지. 베컴보다 유명한 사람이 셰익스피어야. 유명하죠. 해리포터는 미국이냐? 영국이냐? 영국. 그치? 그쵸? 자,
아이고, 셰익스피어는 영국 사람이야. 왜 영국 사람들이 그렇게 자존심과 콧대가 높겠어? 야, 우리나라는 셰익스피어가 있었던 나라야. 그 사람이 만들어낸 영어 단어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거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는 게 많다고 하고, 우리 쪽에서는 싫은 사람이지. 저 아저씨 때문에 어려운 단어들이 마구마구 생겨난 거니까. 근데 그 연극 대본을 쓴 사람이란 건 알죠? 뭐 한 사람인지는 알지? 아, 알죠. 그 사람이 엄청난 대문화가인데, 문어가인데, 글을 잘 쓰는 사람. 그 사람이 필적하는 사람이 미국에도 한 명 정도 있어요.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문 많이 안 읽어봤구나. 문제 많이 풀어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문제 풀다 보면 이름이 자주 나와요. 그래서 as 다음 이렇게 나와. as 마크 트웨인, 뭐 이 아저씨가, 마크 트웨인 아저씨가 말했듯이, 인용했듯이, 언급했듯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그러면 그 마크 트웨인 아저씨가 말하는 말이 너희가 알아듣기 쉬나 편하게 쉽게 쫙 풀어쓰는 말로 했을까요? 아니야. 굉장히 꽈서. 그러니까 지금 언어 유희처럼, 영어로도 그렇게 할 수 있거든. 그 언어의 유희처럼 굉장히 꽈서 쓴 영어 문장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말이 힌트긴 한데 저게 대체 무슨 말이지라는 우리가 알아보기 힘들어. 왜냐면 영어를 보는 사람들이 봐도 꽈 있는데, 여러분들이 시, 현대시, 특히 현대시, 고전시 말고 현대시, 고전시는 쉽잖아. 그냥 외우면 되는데 현대시가 왜 공부하기 어려워요? 한국 사람이잖아. 왜 어려워? 숨겨진 의미들이 많지, 파악해야 될 것들이 많죠. 똑같아. 우리가 현대시를 공부하는 게 어렵듯이 그 마크 트웨인 아저씨가 말하는 바를 미국 애들도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거든. 셰익스피어는 차라리 고전 쪽이니까, 중세시대지만 좀 옛날 거니까 분석해야 된 것도 많고 연구 자료도 많으니까 할 게 많은데, 그 마크 트웨인 아저씨가 말한 것들은 내용이 좀 현대적인 거라. 그래서 인용어구들이 좀 어려운 인용어구들이 많이 나와요. 그거 해석 나오려면 힘들어. 다시 한번. 이거 주제문인 건 이해가 됐잖아. 이 핵심은 이거야. 유명한 아저씨가 뭐라고 말을 했답니다. 말했듯이라고 했으면 이 말한 내용이 뭐겠어? 주제문이겠구나. 그럼 주제문 내용 우리가 파악을 해봤더니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면 플러스로 바꾸면 답이 나온다고. 간단하죠? 그 원리만 알면 된다는 거야. 그 다음 문법 문제 마저 해야 되겠네. 다음 문장 가봅시다. 자, people in some culture인데, 몇몇 문화 속에 속한 사람들이죠. Do not eyebrow flash인데, 뭐 하지 않아요? 지금 잘 보면 조동사를 썼기 때문에 얘는 동사로 본 거로 되겠지, 그지? 그럼 뭐 하지 않는데? 이게 명사 할 땐 아까 뭐였어? 눈썹 치켜 올리겠잖아. 동사 할 땐 뭐겠어? 눈썹을 치켜 올린다. 그러면 do not 붙었으니까 뭐 하지 않는다. 눈썹을 치켜 올리지 않는다. 이거죠. 그리고 이것이 나왔는데, 이 this라는 내용이 뭔가요? 눈썹을 치켜 올리지 않는다는 내용이죠. 요렇게요. 자, 이것이 can create unintentional difficulties 나왔는데, unintentional 뜻이 뭐야? 의도치 않은, 의도적이지 않은 어려움을 뭐 하겠어? 만들어낸다. 창조화 대석하지 말고. 어디에서? In intercultural communication인데. 어디에서? 인터가 서로 간에라 뜻이잖아. 그럼 문화 간의 소통.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소통.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소통에서 의도치 않은 뭐 어려움을 만들어낸다는 건 어려움을 유발한다, 야기시킨다니까 우리가 이해하면, 요 단어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뭐 리드 투 하시든가, 트리거 하든가. 그럼 다시 한번, 이 디스의 내용이 뭐예요? 문화적 차이라고 보면 되죠. 어떤 문화에서는 아이브로우를 하는데, 이 눈썹 치켜 올리기를 하는데, 어떤 문화에서는 눈썹 치켜 올리기를 안 한다는 거지. 특히 동양 쪽이 안 하죠. 우린 그렇게 안 하잖아, 그지?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이해를 하죠? 눈썹 치켜 올리면 싸우자, 그지? 그지? 그러니까 반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안 하죠, 우리는 잘.
뭐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눈 마주치고 아이 컨택 하면서 얘기하는 거. 어? 서양에서는 어떻게 생각해? 아이 컨택을 해야 얘가 내 말에 집중하고 있고 얘가 나한테 뭔가 진실을 말하고 있구나. 내 눈을 바라보고 얘기해봐 이러겠지, 그지? 예를 들어 너가 여자친구랑 만났는데 여자친구가 헤어지지. 너 뭐라 하면 돼? 내 눈을 보고 이야기해봐 이러면 되지. 그럼 네 눈을 보고도 똑바로 뜨고 얘기하면 그 진짜인 거야, 그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식으로, 동양에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나요? 눈을 지켜보고 뜬다는 거, 예를 들면 대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눈 내리 깔거나 뭐 이렇게 해야죠. 그런 거 있잖아. 문화적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거꾸로 서양에 갔을 때 내가 저 선생님하고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하면 뭔가 대든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줄까 봐 눈을 마주치지 않고 얘기해요. 동양 애들은 서양 사람하고 얘기할 때, 특히 선생님하고 얘기할 때. 근데 선생님은 뭐라고 판단해서 너희들을? 내 얘기를 안 듣고 내 얘기를 듣고 있지 않구나. 나한테 숨기는 거 있구만. 뭐 이런 식으로 뭐 캥기는 게 있네 이런 식으로. 그 문화적 차이예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할 거야? 문화적 차이 때문에 난 그렇게 합니다라고 할 거야? 아니지. 그 나라에 갔으면 그 나라의 문화를 따라야죠. 만약에 서양 사람 우리나라 왔다면 우리나라 문화 따르면 되지. 우리나라는 안 그래. 자, 다음. There are many other examples of 나온대. 자, 더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이거 끊어봐. 뭐가 있대? 많은 예시들이 있다. 그럼 뭔 얘기하겠어? 예시 얘기하겠지. 근데 난 또 좀 조심하는 게 있거든. 잘 봐. 내가 알려줄 게 그건데 What is called non-verbal communication in humans 나왔죠. 여기까지 먼저 보면 이 구조 잘 봐. 이거 아실 거야. What이라는 단어 다음에 누구 자리에 빠져있지? 주어 자리는 빠져있죠. 그 다음 뭐 나왔어요? Be called. 그 다음 뭐 나왔지? 명사가 하나 나왔죠. 문법은 아실 거야. 고3 좀 됐으면. 이게 왜 수능 때가 됐냐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우린 뭘 기억하면 되냐? 잘 봐. 얘가 바로 그래 소재야. 해석은 되시잖아. 뭐뭐라고 불리는 것 아니에요? 맞죠? 그럼 여기에는 보통 용어 같은 게 나올 거야. 그러면 이게 이 지문의 핵심 소재가 될 확률이 매우 높아. 그럼 여러분들이 정답을 찍을 때 이 단어에 관련된 단어들을 찾거나 내용에 관련된 보기를 찾으면 되는 거겠지. 그럼 정답률이 높아가는 거야. 그래서 해석만 하지 마시고요. What, be called 명사 나오면 이게 글의 소재구나라고 파악하고 읽어. 이거에 관한 글이다라고. 그럼 뭐에 관한, 뭐라고 불리는 것에 예시들이 있다는 거야? 뭐라고 불리는 거? Non-verbal communication이 뭐죠?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그럼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글의 소재였던 거야. 그거에 관한 예시가 위에서 뭐였고? 눈썹 올리기. 눈썹 찍혀 올리기. 그죠? 그리고 most of 나왔는데 일단 문법 풀어야 되니까. 콤마 전까지는 어떤 문장이 나왔나요? 완전한 문장이 나왔죠? 지금 이미 여기서 일형식 동사 왔고 주어는 many other examples. 주어에서 끝났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 나온 거야.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로 끝났고. 보이죠? 그럼 콤마까지 완전한 문장 나온 거야. 그럼 확인해 보자. 앞에서 완전한 문장이 나타났고 나서 콤마가 찍힌 거예요. 그 다음 뭐가 나왔지? Most of 그 다음에 them이 답인지 which가 답인지를 물어본 거잖아. 그리고 나서 뒤에는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대문 품사가 뭔데? 대명사지? 얘는요? 관계대명사겠죠? 누가 주어지? most가 나오면? of 뒤에 있는 명사가 주어 자리니까 둘 다 주어 자리예요. 근데 차이점이 뭐야? 얘는 그냥 대명사지만 관계대명사는 역할이 뭐 플러스 뭐다? 그렇죠?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의 역할이라고 했지? 그럼 두 개의 차이점이 어디서 벌어져? 접속사.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 위치가 답이려면 문장이 몇 개? 두 개. 두 개. 문장 몇 개였어요, 지금? 두 개. 여기 하나 있잖아. 주어랑 동사라며. 또 있죠. 문장 두 개죠. 뭐 필요하겠어? 접속사의 기능이 필요했겠지. 그럼 얘가 답이야. 됐나요?
그리고 좀 더 콤마를 찍고 등장했기 때문에 계속적 용법은 맞아요. 그러면 이 콤마를 기준으로 봤을 때 중요한 내용이 앞이겠어? 뒤겠어? 뒤겠죠. 쌤이 아까 얘기했잖아. 이게 소재일 거라고. 소재는 파악이 됐어. 주제문은 뒤인데. 자, most of them, most of which 중에 우리 which를 답을 했어요. 그럼 얘는 누군데? non-verbal communications. 이거죠. 얘를 어디로 데려오면 돼? 여기 위치 자리로 집어넣으면 돼. 되지? 그럼 해석해봐. 비언어적인 대부분의 비언어적인 의사소통들은 어떻게 될까? Are both signaled, 어떻게 돼요? Signal, 동사 뜻이 뭔데? 신호를 보내다. 그 신호가 보내지기도 하고 또 received unintentionally 어떻게? 의도치 않게.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야. 무의식적으로 수신되어진다 이거지. 받아진다. 그러니까 신호를 보내는 것도 되지만 무의식적으로 신호도 보내지만 무의식적으로 받아지기도 하는 거죠. 그죠? 그게 non-verbal communication의 특징이에요. 요 차이는 이해 갔어? 하나만 더 하자. 만약에 이번에 콤마 다음에 내가 접속사 and라는 걸 썼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똑같은 문법 문제로 most of 다음에 them이랑 which를 이런 식으로 답을 냈다. 구조는 똑같고요. 이번에 누가 답이 돼요? 그치. 이번에 접속사를 써줬기 때문에 무슨 기능만 필요해? 주어가 될 수 있는 대명사 기능만 있으면 되죠. 접속사가 두 개가 될 필요는 없거든. 그럼 이럴 땐 답이 뭐가 된다? 이땐 댐이 답이 돼요. 조심해야 돼.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풀 때는 접속사가 앞에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지금은 없었지? 여기 없었죠? 그러니까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기능이 있는 애가 답인 거야. 됐나요? 오케이. 잠깐만 좀 쉬었다 합시다. 잠깐 쉬었다 하자.